병원에는 기묘월에 무자일에 병진시에티에는 35살 남자 사주. 무자일도 누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는 사주인지. 응? 답이 없어? 태극제왕인가? 금캐는 사주. 금캐는 사죠? 제가 이제, 금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거든? 다 아는데, 그분들이 바라면 금년에 들어온 분들이 주눅이 든다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발언하지 마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아예 입을 다물었네. 어떤 면에서 또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말을 해주면 뒤에 배우신 분들은 또 많이 도움이 되거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된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주면 또 도움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유일배반이 장단점이 다 있어. 공부는 내 공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내가 공부하면 돼. 일단 내가 무토를 해놨잖아요. 무토는 뭘까?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에서 뭐예요? 큰 산이야. 큰 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나무요. 와,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목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목이 없으면 무슨 산이에요? 민둥산. 황폐한 산이잖아요. 민둥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산이 민둥산이 굉장히 많았어. 그렇게 항상 큰 산에는 목이 있어야 돼. 목도 갑목도 있고 을목이 있어. 갑목도 있고 을목. 어떤 목이 더 필요할까? 이제 큰 나무가 한목. 있어야 돼. 을목은 풀과 꽃이야. 큰 산에 풀과 꽃이 있으면 꽃동산이면 맞아, 맞잖아. 요즘 큰 산에 울목이 있으면 바람둥이라 그래. 큰 산에서 꽃농사만 짓고 있기 때문에 꽃이란 거지. 의미죠. 의미 여자야. 그 갑은 남자고 또 꽃이잖아. 그래서 무토에 울목이 있는 사람들 바람둥이. 올해 월간이 울목 있으면 젊었을 때 시에 있으면 나이 들어서 그냥 목이 있는가를 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산에서 우리가 광산을 캐죠. 철광석도 되고, 석탄도 캐고, 여러가지 지하장으로 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금을 봐야 돼. 금. 금은 두 가지가 있어. 경금하고 신금. 경금은 철광석. 여러가지 광물자원. 여러가지 광물자원. 신금은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이런 보석광사. 근데, 자. 갑을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묘를 갖다가, 이거 캔다고, 묘를 심는다고 하면 안 돼. 이건 나무 뿌리 하나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오묘파가 걸리고, 한쪽으로는 잡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키울 수가 없어. 이렇다면 관성이 없어. 관성이. 그 다음에 금을 캐야 되는데, 금이 있어요, 있어요. 경고음 있어요. 없어요? 어? 있잖아, 그 금. 그럼 근데 여기는 경금은 철광석이야. 철광석. 철광석. 근데 철광석을 캐려고 그러는데 무토가 경금이니까 식신이죠. 식신은 되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써. 그래서 을급쟁이라고 해. 내가 을급생활을 하는 데가 어디냐고. 경호다 그 말이 경호. 경호인데 금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큰 조직일까? 아닐까? 아니지.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야. 큰 조직은 아닌데, 딱 기토라는 중간에 또 지가 먼저 토금 상관으로 가겠다고 기토가 방해를 놓고 있어. 이렇게 항상 직장 생활에 내가 어디 가면 꼭 방해꾼 하나 나타나 있어. 그러고 이 기토는 오면 파가 걸렸고, 나는 어떻게 됐어? 좌우 충이 걸렸어. 직장 생활 오래 할수 있을까? 못 할까? 뭘할 수가 없는 거야. 좌우충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나마도 좌우충이 걸려 있어서 오래 할수 없는데,
그나마도 또 기토라는 아주 방해를 놓고 있는 현상이야. 기토는 극제로 가버려. 그래서 극제로. 무토는 자기 계절 언제일까? 여름. 여름.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큰 산에 무성하게 손목이 잘 자라는 게. 무토는 여름에는 기토가 여름에 태어났어. 사오미 계절에 태어나면 무토한테 기토는 일 죽도록 무토가 공을 다 채가, 다 뺏어가. 근데 나머지 계절에도 기토가 오히려 무토한테 의지를 해요. 의지를 하고. 근데 무토는 기토가 겁제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기토 겁제라는 놈이 항상 방해를 놓고 있는 현상. 그래서 나는 좌우충으로 직장생활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봐.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지금 35이니까 여름이 되면 여름이 왔죠? 여름 맞네? 차오미 여름. 자, 그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모토는 큰 산이라겠죠? 다수는 계곡이야. 계곡을 끼고 있는 큰 산이. 병화는 태양이라겠죠? 자, 그럼 기토는 논밭도 되고 오솔길도 되고 큰산 옆에 야산도 되고 된다. 밭이라고, 밭도 되고, 오솔길도 되고. 그러면 경금은 큰 바위도 돼. 자, 그림이 그려지죠? 계곡에 있는 큰 산에 태양이 딱 비춰주고 있고, 그 옆에 오솔길 밭이 있고, 그 옆으로는 큰 바위가 하나 서 있는 모습. 자,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고. 그 중에서 경금을 쓰고, 기초는 겁제작용하고. 자, 큰 산에는 태양이 있어야 좋아, 없어야 좋아. 있어야 좋아요. 태양이 있으면은 양지산이야, 양달산이고. 태양이 없으면 음지산, 응달산이 돼. 그래서 큰 산에 태양이 없으면은 항상 그늘이지, 음지산이고, 응달산이니까. 사람이 와, 안 와. 오지도 안 와요. 않아. 관광객이, 등산객이 안 가죠. 음침하니까. 태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산, 항상 태양을 품어야 돼. 그래서 병화가 있어. 그러면 큰 산이 산으로서 역할이 되는 거야. 목을 키울 수도 있고, 거기서 철광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병화가 이 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뭐예요, 병화가? 무토한테는. 편인이잖아. 아니. 편인이 뭘까? 전문 자격증이잖아. 병화가 지니면 십이운승으로 뭐? 돼지 되죠. 그러면 병화가 힘이 있다, 없다? 있어요. 힘이 있죠.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해주는 전문 자격증 가지고 프리랜서 자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프리랜서 초상금. 그러면 이큰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화생토 해서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자격증으로 초상금 오는 사죠. 그럴 때는 뭐가 돈이다. 수가 초생금, 금생, 수 하니까 수가 돈이다 그 말이에요. 자진 수국을 짜고 이 진은 재고죠. 돈 창고잖아요. 여기 자진 수국이 수국인데 이게 제 국이잖아요. 돈 창고. 돈이 많다 됐다. 많다. 돈이 많은 사주. 근데 프리랜서 자격증 갖고 묶은 사주. 이 사주는 아니면은 뭐 경금을 쓰기 때문에 식상을 쓰기 때문에 어차피 지식도 쓰지만은 식신 쓴다고 해도 꼭 월급쟁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써서 먹고 살 수도 있다. 아니면 자영업도 가능하고. 근데 얘가 오화가 양인이죠, 무토한테. 양인이죠? 예. 양인이란 것은 칼이야. 어렸을 때 칼을 차고 다녔어. 칼을 차고 다녔어. 그렇게 됐어. 대장 노릇 했다란 말이야. 대장 노릇 했어. 골목대장으로 됐다는 말이야. 골목대장. 아니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단장, 부반장 뭐 이렇게 회장 맡았다는 말이야. 예장 노릇했으니. 근데 양인이 칼을 차고 왔는데 내가 칼을 찼지만은 내가 칼에 찔릴 수도 있어. 그래서 몸에 흉터 있을 것이다. 몸에 흉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중에 뭐가 있어요? 항상 일질 중요시 바라겠죠? 임계가 있어. 근데 이 무계합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 계수 명암합이라겠죠? 암이
암이란 것은 질환관리를 의미해. 명은 청관을 의미해. 그래서 명암암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예찰이 강해. 개수에 대한 예찰이 강해. 무토가 개수 뭐? 정재잖아요. 자기 처에 대한 예찰이 굉장히 강하고. 또는 개수, 정재. 돈에 대해서는 예찰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데 돈보다도 처라고 봐야 돼. 자리 자체가 배우자 궁이니까. 자기 처에 대한 예찰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육친을 보니까 결혼을 해서 했다 그랬나 안 했다 그랬나? 아, 나중에 보면 뭐. 그다음에 육친을 보니까 규묘는 누굴까? 아버지. 규묘는 엄마지. 목생 아래잖아. 묘동에 갑을목 있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병화입에 경금 편재 있으니까 얘가 경호가 아버지가 돼. 부모. 부모는 엄마는 규묘고 아버지는 규모야. 규묘니까 친구 같잖아. 같은 토니까. 친구 같은 엄마인데 자매 형이 관련성이 가끔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조정을 일으키고. 근데 기토니까 꼼꼼하고 메모 잘하고. 근데 편관을 깔았죠. 편관을 깔은 사람은 우거는 기질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여자는 편관을 깔고 있으면 살림꾼이야. 엄마가 살림꾼이고 똑똑하고 꼼꼼한데 기토가 묘에 이렇게 편관을 깔고 있으면 좀 기묘한 성격도 있다. 성격이 예측 불허.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런 성격도 엄마가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경호야. 말을 타고 있죠. 역마성이 강하겠다, 약하겠다. 역마성이 강해. 병마잖아, 병마. 병마. 근데 오화하는 것이 혀여서. 우리 혀. 그래서 오화가 마이크야. 말 잘해, 못해. 아버지도 굉장히 역마성이 강하고 말 잘하고 이런 형상도 본다는 말. 근데 아버지하고도 좌우충이 걸렸으니까 좀 다투잖아요. 다투고. 이런 모습. 처는 병진으로 봐야 된다. 그 전에 늦게 결혼했다면 병진인데 병진은 처는 뭘 깔았을까? 식신을 깔았잖아요. 식신 깔았잖아. 그러면 여자들은 식신을 깔고 좀 자기 밥벌이를 책임져. 일을 하겠다는 했다. 일을 한다. 근데 식신을 깔아준 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진이란 글자가 속성이 식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재 다능이라고. 하는 식탐 있고 자재 다능하고 또 다품목이라는 겁니다. 식신이 다품목이야. 그러니까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잡화점처럼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진이 예국이야. 예국에도 들락날락 할수 있고 예국하고 인연이 된 회사, 예국계에다 지점 뭐 이런 데서도 일을 할수 있고 우리는 자진 삼합을 짰으니까 사회에서 만나서 결혼했다고 보고 자 진중에서 을계무가 있는데 을계무가 있죠? 무토를 내놨죠. 그러니까 천은 나를 굉장히 챙겨줘. 자기 몸에서 빼줬어. 근데 병화는 무토를 보면 해방이야. 그큰 산이 가로막고 빛을 잃어버려. 천은 나를 볼때좀 답답해. 네가 큰 산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습이야. 묘월에 황사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천은 남편을 굉장히 챙겨주지만은 남편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식탐도 있고 외국인은 있고 굉장히 똑똑한 천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화대운은 인성 인데 그래서 초생금 금생수 이때 이제 신금은 임수의 생지대운이죠. 이 신대운의 큰돈 벌어. 임수 편재의 생지대운이잖아요. 굉장히 큰돈 벌어. 신대운. 이 사람은 갑신대운에 대박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또 운시도 경진 개강이기 때문에 똑똑해요. 똑똑하고 진이 있으면은 하늘에 뜬구름 잡는 실에 욕심이 많은데 아이디어는 좋다. 아이디어. 머릿속에서 번뜩번뜩 아이디어는 잘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 사주의 대체적인 풀인데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33살에 결혼했어요.
33살 그렇게 변기 네네, 33살에 결혼했고, 그리고 작년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던 그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11월까지 다니고, 2월부터 지금 새로운 직장을 다니려고 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직장에 오래 묻어 있었던 거죠. 선생님 말씀대로 좌우충 걸려서 오래 못 있고, 이제 그만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격국으로 봤을 때 보러 다닐 땐이 사주 보고 공무원 나라에 녹을 먹는 사주라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잘 맞는다고 나라에 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그냥 포기를 하고 직장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경찰을 꿈꿨네. 네네 그러다가 그냥 경찰이 안된 거죠. 안한 거죠. 이 사주가 경찰이 될 수가 없는 사주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 시험만 열심히 준비하다가 직장 생활을 좀 늦게 하면서, 한 3년 정도 다닌 직장 다니다가 다른 데로 또 옮겼는데, 좀 괜찮은 데로 옮겼는데, 거기도 그 부서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 2월에, 이제 2월부터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사업이나 뭐 이런 쪽에 일을 해야 되는 건지, 33살, 그러니까 2년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사람은 선생님. 저 프리랜서로 가야 돼. 어떤 자격증 가지고 그만 네. 써서 퇴직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 자영업도 가능한 거예요. 아. 자영업도. 근데 원래는 이제 프리랜서 사주인데 네. 경찰은 될 수가 없다. 그 회사도 큰 조직이 아니었죠. 네, 큰 조직은 조직이 될 아니었어요. 수가 없다. 경금이 내 직장인데 5화. 네. 돈이 없잖아요, 경금이. 그럼 큰 조직이 될 수가 없어. 경진이라든지 경술이라든지 이러면 개강 조직이기 때문에 큰 조직이 쓰게 돼요. 그럼 네. 국가기관이라든지. 이 경찰들은요, 일단 상관이 있어야 돼, 상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저 식신이 있죠. 없잖아. 식신은 네. 상관이 다르지. 네. 상관은 깡패 잡는 거예요, 상관은. 상관, 경관으로 깡패 잡으러 가야 돼. 그 다음에 편관이 있어야 돼, 편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권이 뭔가, 없잖아. 네. 이 사주는 경찰 자체가 근본적으로 될수 없지. 그래서 가는 상관 데마다 편관이 나라에 뭐 있어야 녹을 경찰은. 먹는 사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왜 이제 가상설을 하라고. 보낸 거야? 그 사주 잘못 네네네. 보고 쓸데없이 떠도나도 말이야. 국가 공무원이면 된다고 이딴 소리 하지 말아. 사주 보고 국가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차서 공부했지만 계속 떨어지니까 누구처럼 구수해갖고 대문 보기지만 안 대문일 거. 뭐, 진짜 인생 낭비잖아, 인생 낭비. 그래서 우리는 상담할 때요, 젊은이들한테 정말 신중하게 해줘야 돼. 실력을 쌓고 나서. 인생을 망친 수가 있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즐겁게 해주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심리 상담가도 아니고, 상담회를 위로해주는 상담가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위로해주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정확한 예측을 해줘야지. 위로해주려면 뭐, 위로받으려면 친구한테 같이 술 먹고 위로받으라 그래, 나는. 그게 더 낫지 않아? 네. 우리는 역학인들은 정확한 상 미래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사람이 사업에서는 안될 사람을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어? 운이 좀안 좋게 흘러가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안될 사람은 공무원인데 계속 꼬드겨갖고 몇 년간 허송세월을 뭐 보내겠냐고. 안 돼, 그거. 우리는 귀에다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한 예측이. 저는 내가 봤을 때는 프리랜서 사죠. 첫째는 지금이라도 35이 나이가 어쩔지 모르지만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든지 아니면은 장사를 하든지 어차피 갑신대운에 대박 나기 때문에 네. 이뭐 장사한 것이 더 대박 더 빠르겠지. 장사 이야기 장사하면 선생님, 어떤 장사를 하는 쪽이 더 이때 좋을까요? 네. 수가 돈이잖아요. 네. 금물 중의시 쓰잖아요. 물론 금물 임수 장생되는 오니까.
그렇게 경금을 쓰니까 경금도 좋고 또 수도 좋잖아요. 또 임수. 그렇게 뭘 해야 되겠어? 이거 경금이 금융도 되고 차도 되잖아. 차량. 차. 뭐. 그다음에 금융. 보험 뭐 이런 거. 좀 차도 되지만 이게 중장비 뭐 이런 게도 되잖아요. 중장비. 현금이 중장비거든. 그다음에 임수. 유통이야. 유통. 그리고 밤장사. 술도 돼. 술도 되고 유통도 되고. 이런 계통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 사람은 옷을 장사를 만일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영업을 한다 그러면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옷은 무슨 색깔 입어야 돼? 검정색, 그렇지. 흰색. 또 검정색 입어야 되는 거야. 술 같으니까. 특히 술장 사는 사람들은 검정색 옷을 입어야 돼요. 술이 물이에요. 술이 물이가 흑색이잖아. 흑색. 그럼 커피 장사도 괴수잖아. 커피 전문점들. 가급적이 뭐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런 게. 커피 이런 거 되게 잘 내리고요. 음식도 그 스파게티나 이런 종류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잘하고 보험해도 선생님 맞을까요? 보험? 네. 그렇게 분명했잖아. 금융보험, 네네. 차량 중장비 뭐 이런 게좀 네네. 철제 제품, 네. 네. 그다음에 그 철제 제품, 그 철제 가구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임수를 쓰니까 임수가 밤이면서 유통이거든. 물은 흐르죠. 네. 그래 유통이라 그래. 영업 아니면은 밤장사 뭐 이런 게좀다 괜찮지. 그거 옷은 가급적이면 검정색 옷을 입는 게좀 좋을 것 같고. 네. 어차피 사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곳이 커요. 혹시 네. 아버지 때도 좀 많이 먹었을까? 네, 아버지가 아빠가 사업하다가 홀라당 망했죠. 아버지 때 망했어, 이게. 아버지가 예, 경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마이크다 말을 굉장히 잘해요. 네, 말 아빠가. 잘하고, 역마살 당하고. 왜 그러냐면, 오묘파 때문에. 네. 묘가 오화를 파먹어서 깨먹어버렸어요. 이 부모가 이 조상 재산을. 오는 문서한테 인수잖아, 문서. 네. 아버지 때 문서 다 깨먹었어, 조상 문서.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때한번 망했지. 그래서 그리고 부부 저희가 사내 결혼했거든요. 사내 결혼? 네. 부모가? 네, 부모가 저희가 아들인데요. 네, 부모가 네. 사내 결혼했어요. 아들이에요? 네. 엄마가 아들이 사내 결혼? 아니 저 부모가 이 아들 부모가 기경해갖고 엄마 아빠가 같은 사내 사회 결혼? 조직에서 네. 그래도 남편이 굉장히 챙겨주네. 네. 선생님 많이 챙겨줘, 남편이. 그래요? 제가요? 아니, 남편이. 남편, 네, 굉장히 자상하긴 해요. 오묘파 걸려서도 남편은 굉장히 챙겨주지. 네. 왜냐면 오호 중에 병기정이 있잖아. 네. 병기정이 있는데 여기서 기토를 내놨잖아. 아. 그래서 남편 입장은 내 갈비뼈 한 대를 빼서 혀를 만들었잖아. 굉장히 챙기지. 챙기긴 잘 챙겨요. 그리고 싸우기도 잘 싸우는데, 기토도 여기 가서 걸로길 차잖아. 남편 네. 때문에 힘이 생기고 생기가 좋고 그러잖아. 그리고 올해 갑진년엔 선생님 어떨까요? 갑진년이 오면은 저 한목이 어디서 왔냐 먼저 보라겠죠. 묘 중에서 나왔죠. 네. 묘는 나 황경궁이죠. 네. 황경궁에서 나왔는데 한도 되고 그 갑이 나와서 갑기가 부려버렸죠. 네. 갑기가 했잖아. 네. 갑기가 했으니까 아까 이게 겁재라겠죠. 네. 겁재 하나 없어준 건 좋죠. 그러면 갑기가 보면 내가 무토가 토생금 바로 경쟁자한테 쓸수 있잖아요. 금년에 새 일을 하죠. 뭔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오, 진묘, 진, 자진, 진진, 뭐,
진진 향이 이제 좀 걸리는데, 이거는 비견급제 향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좀 신경 쓸 일이 많아.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향이 걸리니까 서로 조종하고 밀고 당기고. 그러고 경쟁자 하나 없어주니까 내가 정금 식신을 마음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금년에 시작합니다. 네. 근데 또 여기가 선생님이 규모네 보니까. 네. 선생님 규모인데 합하고 합해서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어떤 변동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또 연애사도 되는. 아, 제가요? 이제 그렇다고 연애해라는 뜻은 아닌데 아, 네네. 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 건강은 괜찮은가요, 선생님? 건강 괜찮아요. 병화 있어서. 그래서 시의 병화도 말년에 태양처럼 빛난다 그랬잖아요. 아, 이 네. 병화가 힘이 있잖아요. 대지를 깔아서 사주 견대할. 그리고 편인이죠. 네. 편인인데 강해죠. 네. 그래서 옛날에 편인이 오면 내가 뭘 하겠어요? 특허료, 저작권료, 그다음에 인쇄 뭐 이런 건데 요즘은 편인을 써도 세 받더라고. 편인을 써도 세를 받더라고. 그래서 세 받을 수 있어. 말년에 세 받으면 이제 세가 병진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적은 세는 아니야. 세 받을 수도 있고 자진 수국을 짜고 진이 무토한테 재고니까 돈 많어. 돈은 경제적으로는 부자 자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 직장을 좀 다니다가 44세가 되기 전에 그때 가서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40대 초반 들어서 뭔가를 해야 돼. 네. 자영업 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어차피 그때도 갑기야 보니까 초신금 마음대로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의 네. 입수 편재 장생지라 떼돈 벌어요, 큰 돈. 네. 몸에 흉터 있을까? 몸에 흉터는 없고요. 예. 흉터가 아니라, 아니, 저기 그냥 뭐 아토, 저기 봐. 그 편도 수술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목구멍이죠. 편도가 좀 그러니까 크게. 수술을 했든지 다쳤든지 항상 흉터는 네. 있다 그 말이야. 네, 몸에 흉터는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흉터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편도 수술해가지고, 목구멍이니까 이제 안 보이죠. 수술 자국은 안 보이잖아요. 편도가 커갖고 그 수술은 했어요. 그러니까 네. 흉터는 있어. 그, 저기, 부인이 병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거든요? 네. 진중 그래서, 을목 키우고 있구만. 진중 을목 어린이. 네,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똑똑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잖아. 네,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열심히. 그래서 부부관계는 괜찮은 건, 그러니까 아까 다들 부부 말씀하신 괜찮아. 대로, 네. 사회에서 만났죠. 네. 삼합을 삼합을 사회에서 언제, 탔으니까. 소개로 만난 거는 같아요, 네. 소개로 만난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저기, 그때, 44세 대운에 신자진 수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건가? 아니면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신자진 소국도 돈은 네. 벌지만은 수다 초료는 참안될 거야. 얘는 오화도 있고 병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은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어. 네. 대개 이제 삼화분에 건강을 안 좋아요. 삼화분에. 그리고 삼화분에 예국에 간다고도 그래. 예국에도 가고 네.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갑신대운에 돈은 벌지만 건강을 좀 챙겨야 돼요. 네. 아까 을류대운 질문했는데, 을류는 이제 월주 천극지축 오니까 환경이 큰 변화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요. 근데 사업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진유합이 있잖아요. 병진이 와이프잖아요. 네. 이 자궁에 요궁 칼이 들어오니까 와이프의 자궁 수술도 있지. 을류대우네요. 왜 을류대운에. 하여튼 갑신대운이 네. 인생의 최고로 좋은 대운. 아. 최고로 좋은 대운. 그럼 직장 다니다가 40대 초반에 뭔가를 시작해서 예, 새롭게 뭔가 시도를 해야 돼요. 네. 인물도 괜찮으죠? 네, 인물도 잘생겼어요.
아, 모태 병아씨 민물 좋아, 무조건. 큰 산에 태양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진로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나요?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하죠. 왜냐면 아버지가 경호 식신이잖아요. 네. 무토한테는 경호가 아버지도 되지만 식신이기 때문에 나의 진로거든. 진로에 대해서 아버지가 많이 코치를 한 거야. 간섭도 하고, 그러고 그래. 근데 연간에 식신이 좋은 작용을 하면 식부금이 있는 거예요. 연간에 식신이 떠 있으면은 이 식신이 길작용할 때는 식복이 있어요. 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 오묘파에서요, 아버지 때 망하기도 했겠지만, 오화가 꺼지면 아버지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오미 대원에는 화가 강하니까 그 문제는 없죠. 아버지가 2009년에 위암 초기였는데 위암으로 수술했어요. 완전 초기여가지고 항암도 안 하긴 했어요. 근데 2009년이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죠. 지금은 괜찮아요. 2009년에 수술을 한번 했어요. 화가 강한 사오미 대원에는 끄떡없지. 또 선생님. 신유술 오더라도 경금이 계절이기 때문에 건강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선생님 값이 혹시 저 아버지나 엄마 중에 네. 농내장 있을까? 아빠 농내장은 아닌데 남편이 그 눈에 천공이 이제 약간 구멍이 있다 그래가지고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을 두번 받았거든요. 그리고 백내장이 올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천공으로 네. 농내장이 올 확률이 더 높아.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오화가 시력인데 묘가서 꺼버리잖아요. 네네. 뭐 오묘파 이를테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오묘파가 농내장이야. 묘가 녹색이죠. 네네. 농내장이야. 그리고 오화가 광명 시력이거든. 눈 아버지한테 검사는 내장이 올 계속하고 확률이 있어요. 높아. 네. 그래서 눈 검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 구멍이 천공이 돼가지고, 이제 그 레이저로 지지는 거를 두번 정도 했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눈 계속 검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예, 아버지 여기서 보면 시력은 일단 안 좋아. 선생님, 예. 64대운 병술대운에서요, 진술충은 재고를 열어주는 것도 있는데, 무토 입장에서는 이게 책에서 보면 또 태산 붕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 이때 운이 무토가 일지에 상승사태가 돼요? 진이나 술이 있을 때. 아, 일지예요? 일지에. 예. 일지에. 그러니까 진술충 재고 열어준 건 좋아요. 근데 또 묘술 합으로서 격이 묶이는 것은 또안 좋죠. 그래서 돈을 벌지만 환경은 답답하면 가운데도 돈은 벌죠. 재고를 열어주니까. 선생님, 갑신대운에요. 예. 원국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이 있기 때문에 횡재수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갑신대운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 기토 때문에 기토가 갑기합으로 묶어버려서 좀 횡재수가 그래도 갑목이 전혀 사라지지는 않았으니 횡재수는 있다고 봐야 돼. 갑기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맞아요. 맞고 또 신자진 소극도 짜지만은 첫째는 현재 장생동은 무조건 돈 벌더라고. 여기 형제 있나요? 네,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동생은 직업이 뭐예요? 동생은 직업이 그냥 저기 마케팅 쪽에 있어요. 동생도 똑똑한데? 네, 똑똑해요. 엄마하고 좀 닮았을까? 네, 저랑 많이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네. 여기서 김효가 동생인데, 엄마도 김효잖아. 그러면 닮았는데, 이 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동생이 엄마
부모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동생이 형을 만만하게 봐, 이렇게 보면. 맞아요. 동생이 형을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요. 얘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고, 동생은 저랑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예. 34대운, 개미대운에 지금 무토하고 무계획도 하고 그 자미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때가 많이 답답하고 일도 뭐 버리면 안 되는 그런 해인가요? 아니지, 무기와 경제하고 합의성이 직장 잡는 운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자미는 여기서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는 자미가 진토로 변하는데 여기 목 키우는 사주가 아니니까 그냥 원진으로 가는데 10년 내내 원진이 걸렸다고 보지 마시라겠죠? 운에서 미토가 어쨌든 원진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원진 걸렸다고 보고. 없어. 선생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네, 그 미토 대운에는 선생님께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할 때는 버리지 말고 오히려 축소하고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아까 어머니께서 지금 직장을 새로 잡고 있지만 혹시 직장을 할까 사업을 할까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34대운이 미대운이니까 지금은 직장을 좀 잡고 그래서 나중에 40대 초반쯤에 가서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미 대운에는, 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미 대운에 근신 자중을 해라. 너무, 앞서거나 하면서 설레발 치지 마란 얘기야. 말 조심하고. 그래서 미 대운에 직장 생활 사람들이 근신 자중 못해서 은행으로 인해서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또 사업하는 사람들 미 대운에 안일미자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을 하지 마란 얘기야. 현재 상태에서 가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넷이 이렇게 가든지 확장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벌리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더라도 좀 적게 큰 규모로 하지 말고 또 미대운이 지나면은 갑신대운이 오면 미대운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미에 대한 미가 음식이거든. 음식 맛. 그래서 음식 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어. 그러니까 갑신대운에 와서 음식 장사를 해도 돼. 미대운 지나면은 음식 맛에 이제 달인이 된다고도 봐. 그래, 미대운에 지나서 갑신도 아마 음식점 식당계를 해도 괜찮겠어. 근데 하더라도 뭘 해야 돼? 식당 한다면 휴가 돈이니까 일식집이나 횟집이나 뭐 이런 거 통하면 괜찮겠죠. 선생님, 진이 있어서 다품목 음식 하면 안 돼요? 진이 있으니까 다품목도 되지 됐는데 진은 다품목은 병화한테 다품목이지 무토한테는 다품목이 아니거든. 병화 입장에서 식상이기 때문에 다품목이 되는 거야. 근데 무토한테는 오로지 재고로만 봐야지. 오히려 병화 와이프가 일을 한다면 여러 가지 품목을 갖고 오는 건 좋다는 얘기지. 아마 그 개미대운 지나면 음식의 맛의 달인이 되니까 음식 장사해도 되는데 수호가 금수로 쓰니까 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겠는데 경금하고 임수 쓰니까 경금 아까도 장사를 사업을 해보니까 철제 뭐그 중장비인데 이게 뭐지 이거? 갑각류. 갑각류 그랬죠 갑각류거든. 많잖아, 갑각류. 뭐, 새우라든지, 랍스타라든지, 뭐, 이런 거. 그것도 물장사잖아. 조개. 이런 걸 장사하면 오히려 맞겠어. 갑각류, 랍스타, 새우, 뭐, 이런, 조개, 뭐, 이런 거. 이런 음식점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혹시 맛에 대해서 좀 일가견 있을까? 네, 굉장히 맛의 일가견이 많고요. 맛집 네. 찾아다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 미대운에 이제 지나면서 미대운 지나면서 맛의 달인이 되니까 나는 그런 갑각류 식당을 했으면 좋겠어. 밤 늦게까지 임수수 밤 늦게까지 그러고 무슨
자격증은 검정석으로 네. 나중에 성공하면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갑신대운에 이런 경우에는 기미를 동생으로도 보고 엄마로도 봤는데 건강이 누가 안 좋다고 봐야 되나요? 합신 때문에 엄마의 건강?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엄마의 건강으로 봐야 되나요? 동생의 건강으로 봐야 되나요? 엄마지. 나이 먹은 사람을 챙기지, 젊은 사람보다 되게. 근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 근데 또 44 갑신대운에 갑세운이 올수 있죠. 갑세운이 뭐가 올까? 바보? 갑인대운 오지 않을까? 갑인대운. 한번 볼게요. 바보. 34년. 갑인대운이에요. 갑인 맞죠? 갑인. 갑인년이. 네네네. 갑인년이 오더라도 갑갑이 임묘한 거기 때문에 문제 네. 없죠.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갑신대운 나도 규모에 대해서.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네. 보통 편재의 장생대운에 대발을 한다 하는데요. 혹시 정재의 장생대운은 안 치는 거예요? 경제? 네. 정제, 자, 이 사주에서 정제가 뭐일까? 무토한테 정제는 개수죠. 개수죠. 네. 개수의 장생이 뭐예요? 묘. 묘잖아요. 묘요. 대운이 묘가 없죠? 근데 네. 정제 장생 대운에도 돈을 벌어요. 근데 이때 도는 분은 알짜배기 분이라. 알짜배기도. 근데 편재의 장생 대운은 큰 돈을 벌지만 기복은 있는 거예요. 기복은 있어. 근데 정재 장생 대운에는 진짜로 알짜배기다. 알뜰한 돈을 벌어. 을지하고 선생님, 그때 갑신대운에 묘신 원진작용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원진 격국에서는 원진을 아주 안 좋게 평을 했는데 원진이 좋은 작용할 때가 많다 그랬죠. 항상 길흉을 봐야 되는데, 야, 이 신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길이에요, 흉이에요. 입니다. 기둥은 사실 어떤 면에서 같이 있어. 편재 장생도운이기 때문에 큰돈 벌지만 신자진 속에 무토가 혈약해지잖아요. 병화는 수국에 물이 둥 떠버리고, 그래서 길흉은 건강적으로는 안 좋지.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좀, 그런데 묘신 기문이라는 것 자체는요, 운에서 왔을 때, 그럼 흉년은 묘신 기문이 아니라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묘신 기문, 운이 올 확률이 높은데, 이때 이제 운에서 신이 오잖아요, 세운에서. 신이 왔을 때 이제 기문 발동이 돼, 더 강도가 있지. 원국에서 한번, 대운에서 한번 아, 해줘요. 머리 쑤시네. 묘신 기문은, 뭐라 그럴까? 믿었던 약속이 잘 깨진 게 묘신 기분이야. 어떤 약속, 믿었던 약속. 그래서 틀림없이 해주리라고 했는데, 막상 안 해준다든지, 좀 믿었던 약속. 그래서 묘신 기문은 신뢰가 깨진다고도 보거든. 신뢰가 깨진 것은 묘신 기문으로도 봐요. 딱 믿었던 약속이 잘, 그러잖아. 친구가 돈 빌려주기로 해서 딴 데도 알아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날 막 가니까 변명 잡고 약속 깨졌어. 그럼 신뢰가 깨져버렸잖아.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10년 내내 그러겠냐?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운에서 이제 신이 오면은 강도가 있다, 그 말이야. 완벽한 배신이 온다든지, 완벽한 신뢰가 깨진다든지, 이런 운이 오겠죠. 그래서 대신 이제 신 대운에는 뭐가 강해져요? 원국에. 경금이 강해지지. 경금이 근이 왔으니까. 그럼 식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은 바쁘게 이러겠지. 굉장히 열심히 살지. 식신이 강해지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청금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이제 신자진 수국을 짜고, 굉장히 초청금 하면 어떻게 돼? 신자진 수국 바로 만드니까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면서 돈잘 버는데, 단, 수다 토리는 안 돼. 오화 때문에. 그런데 약간은 완벽. 위험은 있지. 근데 병화는 무토보다도 더 당하기 쉽지. 무토는 병화가 하생토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신자진 수국점 병화는 이렇게만 놓고 봐라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신자진 수국점 무토보다 병화가 더 힘들지. 그럼 병화가 힘드니까 그때는 노이로제, 약하면 노이로제라. 심할 경우에 뇌경색이라. 병은 수도 하체제 뭐. 그런 건 신경을 좀 쓰는데, 그렇다고 신자진 수국도 있다고 뭐 하겠어? 그 운에서도 화가 강해질 수도 있고, 토가 강해질 수도 있고. 근데 갑신대운에 신운이 왔는데, 천간에 뭐가 왔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천간에 뭐가 왔냐에 따라서. 천간에 병정하고 뭐 괜찮으잖아요. 근데 천간에 임계수 떠보면 안 되잖아요. 신대운에. 예를 들면, 신대운에 신대운의 임시, 경신이에요, 선생님. 경신이 와요. 갑신대운의 경신이에요. 그러면 괜찮아. 선생님, 선생님. 신자국 수국을 짜줬을 때, 묘월이라 묘가 수로 역할 안 하나요? 프로 역할을 해도 묘는 약하지. 묘는 좀 약하지. 인 같으면은 든든하지. 선생님, 여기서 어머니를 기묘로 본 것은 오줌기토로 투출해서 그런 건가요? 엄마를 아니야. 기묘로? 엄마를 기묘로 본 것은 오줌기토가 투출해서 그 인성, 주세요. 안녕. 기묘를 엄마로 본 건가요? 규명. 오중기토가 투출했나? 오줌 기토로 추출했고. 오줌 기토 추출했기 때문에 기묘로 엄마로. 네. 그러니까 이제 월주에 기묘가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힘이 세지, 발언권이 세잖아. 가권을 잡고 있는 거지, 뭐, 엄마가. 그러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규모가 꼼꼼하고, 굉장히 그 살림꾼이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규모인데, 우건에 기질이 있을까? 네, 제가 불이 많아서 약간 욱하는 성질은 있고요. 그리고 또 남편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번다고 그러고 제가 큰 소리를 좀 치고 살죠. 원래 저 여자가 편관을 깔고 있으면 남편은 사업하면 안 되는 거야. 공급장이든지 기술자야 돼. 근데 아까 남편이 사업에서 망했다겠나요? 네, 직장 잘 다니다가 조그만 사업한다고 조그맣게 하다가 중국 쪽에 그런 사업을 조금 하다가 홀라당 망하고 다시 직장을 좀 다니다가 수술하고 이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쉬고 있고 요양보호사 그거 해가지고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간호하고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저 여자들은 편관을 깔고 지금 남편 사업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자 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리고 실질적으로 남자가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좀 낫겠지.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질문을 하거든. 그래서 별 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 선생님. 실질적 운영은 남편이야. 예. 근데 모든 것은 서류상으로는 부인명으로 돼 있어. 그럼 그걸 누구 거를 봐야 돼? 서류 우선이야? 실질적으로 운영권자 권자 우선이야? 네. 우선, 서류상 그래, 우선이잖아. 서류 우선이라고 보는데, 또 어떤 경우는 운영권자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돈을 버냐 못 버냐 그러잖아. 운영하시는 그 분의 기운에 애매하더라고. 따라서 되니까 운영하신 분이 우선권이죠. 선생님, 네. 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아, 예. 제 이름으로 하고 같이 사업도 같이 했었는데 그래요? 망하더라고요. 잘 됐어요? 아니, 망했어요. 한번, 아니, 두 번, 세 무엇이 번. 우선이란 뜻이에요? 아, 제가 제 명의로 하고 같이 같은 이제 저기라서 기술자라서 같이 사업을 같이 현장 뛰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망했어요. 두 번, 세번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운영자 우선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아니, 제 이름으로도 하고 남편이 이제 일을 하는데 저도 같이 했는데도 망하더라고요. 아, 아, 네네. 그럼 그 운영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선이요? 근데 운영자 그 우선이. 운은 누가 더안 좋았을까? 누가 좋았, 둘 중에 하나는 운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둘다안 좋았어요. 아, 둘다안 좋으니까 망했지. 네네. 안 좋은, 둘다안 좋았어요, 운은. 아, 그러니까 둘다안 좋으니까 망하지. 그러면 그건 뭐, 저 서류가 우선이다, 운영자 우선이다, 짜잔!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그거를. 같이 했거든요. 사주 이 정도로 끝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